번째로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에 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한마디로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해보십시다. 선교하시는 하나님. 선교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었어요. 이 장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나만 장군의 이야기. 여러분, 이 챕터, 이 본문은 나만 장군의 이야기라고 우리가 유년주의학교 때부터 귀에 무엇이 박히도록 읽고 그렇게 들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이 5장, 열왕기하 5장 전체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 주인공이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드러난 사람, 눈에 보이는 현상은 나만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보이지 아니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무대를 뒤에서 이끌어가는 연출자가 있어요. 여러분, 연극이 무대에 올려지면 연출자가 나오는 때는 언제예요? 연출자가 맨 앞에 나와요? 맨 뒤에 나와요?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끝내 안 나온 채 연극은 끝날 수 있어요. 연출자는 무대에 등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출자가 등장한다면 맨 마지막에 등장합니다. 모든 막이 다 끝나고 그 연극을 총괄하는 마지막 대단원의 막이 내려진 다음에 마지막 인사로 나와서 그 연극을 마무리 지을 때 연출자가 얼굴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연극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주도하고 기획하고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실제 주인공은 연출자입니다. 오늘 말씀은 배우와 연출자의 양측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5장에 보면 등장하는 인물이 여러 사람입니다. 그 다섯 명쯤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이 다섯 명이 다 선교사예요. 이 다섯 명이 다 선교사인데 나만은 여기서 처음부터 선교사로 발탁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도 선교를 해요. 그리고 이름 없는 계지방이 하나가 있어서 나중에 종이 됐어요. 포로로 붙잡혀와서 종이 됐는데 그도 아주 작은 말 한마디 했는데 그게 선교의 도화선이 돼요. 여러분, 큰 산을 움직일 때 먼저 화약을 구멍을 파고 화약을 심어요. 화약을 심고 멀리서 그 화약이 터뜨리게 만들려고 무엇을 이끌어서 밖으로 내요? 도화선이라는 거 있죠. 도화선, 심지에. 심지가 멀리서부터 타들어가요. 그런데 그 화약이 터지고 그 산이 무너질 때 도화선은 남습니까? 안 남습니까? 흔적이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도화선은 일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매우 중요한 일을 하고 도화선은 사라져 갑니다. 오늘 우리는 그 도화선 같은 한 번 불꽃처럼 땡겨지고 이름 없이 사라져간 한 이름 없는 여자 선교사 몰라요. 누군지 몰라요. 영원히 매일에 가려졌어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면전에 나아갈 때 아마 그분 거기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증인인 바로 나만 장군의 부인에게 그 아내에게 선지자 엘리사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줌으로써 이 일이 시작돼요.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지죠. 나아만이. 그리고 그 이스라엘 왕도 거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언해요. 그리고 또 나아만 장군이 치유를 받고 드디어 고백하는 단계에 나왔는데 그를 치유하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심고 하나님을 증언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엘리사예요. 엘리사는 선교사예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리는 사람, 선교사예요. 그리고
나만이 치유받은 다음에 자기 본국에 가서 뭐하겠다고 고백을 해요. 그가 하나님을 증거하고 자기 본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선교사로 파송되는 장면이 곧 이어져요. 엘리사가 그를 보내면서 평안히 가라 선교사 파송 장면이에요. 맨 마지막 또 하나의 선교사가 있어요. 실패했지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너무나도 생생하게 증거한 증인이에요. 누구예요? 5장의 마지막 부분에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 여러분 여기 도합 몇 명이 나와요? 이름 없는 계집종. 또 누구? 이스라엘의 임금님. 또 누구?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고 그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따라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일하시는 분임을 선포했어요. 선교사예요. 그리고 나만 장군이 이제 치유받고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었어요. 선교사가 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 다섯 명의 배역을 통해서 뒤에서 보이지 않게 일하시지만 이 전체를 이끄시는 따라해 보십시다. 선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김정일, 김정은, 김일성 우리가 볼 때 악의 축, 나쁘게만 보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도 일하세요. 할렐루야. 자, 이제 한 절씩 읽으면서 이 선교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짤막짤막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름 없는 사람은 비존재예요. 그래서 비인이라고 해요. 옛날에 이름 없는 사람 있었어요. 누구예요? 돌쇠, 개똥이. 이건 뭐예요? 노비란 말이에요. 이름 없으면 존재가 아니에요. 나아만은 자기 개인의 이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위가 있고 타이틀이 있어요. 뭐예요? 왕의 군대장관이고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명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평판이 높은 사람이에요. 지위가 있고 명예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 자리에 오르게 된 배경은 놀라지 마세요. 여호와께서 어떻게? 아람 왕에 있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눈에 보이는 현상 뒤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람 왕의 군대를 할지라도 이기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십니다. 오늘 말씀 보면 그는 큰 용사이나 치명적인 약점을 지녔어요. 뭐에? 문둥병자더라. 저는 이 본문을 실감나게 읽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한 며칠 동안 지독하게 더러운 병을 알아봤어요. 아주 더러운 병이에요. 제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아빠 문둥병 다 났어? 제 이 십진이 어떻게 옮았는데 어디서 옮았는지는 몰라. 해가 옮았어요. 배를 끌어안고서 생긴 병이다. 뭐 여러 가지 설이 난무하고 처방도 참 많아요. 그래서 뭐 유황을 바른다, 된장을 바른다, 식초를 바른다, 꿀을 바른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처방을 온천에 가서 몸을 담근다, 온갖 처방을 제가 다 귀를 귀담아서 들어보고 내과 의사를 찾아갔어요. 마침내 그랬더니 이거 알러지인데 약을 먹으라고 그래서 약을 받아서 한 3주 또 먹었어요. 안 나요. 가라앉히는 약을 먹고 그 다음에 또 뭐 다른 약을 또 발랐는데 이게 알러지에 대한 증세만 가라앉히는 약인데 먹고 나서 약이 떨어지면 다시 오르기 시작하는데 전신이 가려워서 새벽 일어나서 긁고 욕기를 제가 다시 입는 느낌이었어요. 욕기. 욕이 기와장으로 자기 피부를 긁었다고. 여러분 제발 찜질방 특별히 사람들 많이 모이는 데 가서 몸 이렇게 눕히고 오래 땀내지 말아요. 굉장히 위험하대. 저는 그걸 나중에 알았어요. 저는 그걸 즐겼는데 어쨌든 간에 이 피부병이요
사람의 자존심을 긁어놓는데 옷을 벗을 수가 없어요. 맘 놓고 다니던 목욕탕에 갈 수가 없어요. 사람들 많은데 어디 가서 몸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창피해서. 그런데 마침내 이게 얼굴로 올라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얼굴까지 올라오면 문둥병은 치명적이기 때문에 콧날이 사라지고 귀등이 사라지고 눈썹이 없어지고 하나씩 하나씩 없어지는데 이 문둥병 여러분이 어떤 병인지 꼭 알고 싶으면 문둥병 치료하는 한센시 병원이 있어요. 한번 가보세요. 저도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다시는 가보고 싶지 않아요. 냄새가 나고 그 사람이 예배 끝나고 나서 나와서 반갑다고 포옹을 하는데 이를 안 물고 포옹을 했지만 냄새가 지금까지도 기억이 나요. 그렇게 참 어려운 병이에요. 이 병. 여러분 군대 장관이면 뭐예요? 큰 용사는 뭐예요? 타이틀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 끝난 거예요. 무엇이? 그 문둥병자들아 치명적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 작은 사건 이게 눈에 보이는 눈에 보기 아주 작은 사건처럼 보이지만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자신의 일을 시작하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2절과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아람 사람이 때를 지어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암 안에 시종들더니 네, 거기까지 2절만 먼저 읽었습니다. 2절 여러분 2절을 읽어보니까 여기 주인공 2절의 주인공 주어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1절에 나오는 주인공은 대단히 높은 성공자예요. 성취한 사람이에요. 높이 올라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2절은 이름이 없는 여자예요. 어린 소년인데 과거가 뭐예요? 이 사람 출신 적국의 포로예요. 이스라엘. 과거가 뭐예요? 적국에서 해망한 나라에 포로로 잡혀왔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뭐예요? 노비예요. 미래는 뭐예요? 기약이 없어요. 몰라요. 이 여자는 주인이 데리고 있다가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용도 빼게 되면 그날로 없애버려도 쓰레기통에 툭 버려도 아무도 말 안 할 그러한 참으로 기약할 수 없는 운명의 소유자. 이게 뭐예요? Nothing. Something이 아니에요. Nothing이에요. Somebody가 아니라 Nobody라 이 말이에요. 이 나만 장군은 Somebody. 누군가 누구나 다 알만한 이름난 사람이 입신양명 성공한 사람 드러난 사람 그러나 드러나지 않고 어둠 속에 파묻혀서 언제 그 목숨이 끊어지게 될지 알 수 없는 시한부 인생 노비로서 기능이 있을 때에만 살아있는 존재 아무것도 아니에요 nothing 여러분 그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나 보세요 3절 다같이 시작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할렐루야. 저는 이 본문을 읽다가 야 참 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적국의 포로를 잡혀왔는데 지금 현재 노비가 되었는데 미래는 기약할 수 없는데 적국의 대장이 지금 군대 장관이 병들었어요. 고칠 수 없는 병. 누구도 고칠 수 없는 병. 그러면 최소한 또 여러분 나라를 사랑한다면 의기 논계 정도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논계 전기를 잠깐 읽어봤어요. 논계가 아주 유명한 장군의 부인의 첩실이었어요. 그런데 자기 남편이 진주성의 제2차 전투에서 완전히 옥수했어요. 다 죽었어요. 그 성 안에 들어갔던 성을 지키던 조선군 1만 명이 그 6만 명이 몰아치는 공세에 밀려가지고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죽었어요. 자기 남편이 전쟁할 때 뒤에서 뒷바라지를 하다가 남편이 죽으니까 고운 옷을 차려입고 그 진주강 위에 그 바위 위에 촉성루 위에 올라가서 고운 옷을 차려입고 외장을 유혹했어요. 그 낭떠러지 위해서. 그러니까 그 병사들 중에 아무도 거기로 올라가지 못해 겁이 나서
이 왜군의 장군 중에 아주 유명한 장군 하나가 용기 있는 사람이 올라갔는데 웬걸 끌어안고 떨어져서 함께 죽었어요. 누군지 아시죠? 의기, 논개, 이름이 논개인데 일본말로는 말 잘하는 여자, 논개래요. 일본말이에요. 원래 한국 이름이 따로 있어요. 주시예요. 주시. 여러분들 주시를 존중해 줘야 돼요. 저도 아주 잘하는 주시가 한 분 계시는데 대단한 분이에요. 여러분, 이 여인이 적어도 자기 족을 살아간다면 세 가지 중에 하나는 했어야 돼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세 가지 중에 어느 걸 하면 좋겠는지 쭉 한번 적어봤어요. 한번 여러분들 들으시고 어느 쪽에 마음이 가는지 한번 선택해 보세요. 나만이 저주받았다고 믿으며 악인을 벌하시는 의로운 심판주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할렐루야. 이게 첫 번째 그가 취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아니었을까? 그래야 마땅하지 않았을까? 두 번째,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다고 믿으며 이스라엘로 아람의 허점을 노려 반격하게 만든다. 이스라엘의 사람을 보내서 나만 장군 이제 죽을 병 들었으니까 여기 지휘관이 사라졌으니까 쳐들어와도 됩니다 하고 첩보를 보낸다. 그래서 조국을 반격하게 만들어서 나라를 사랑한다. 세 번째, 이 모든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 나는 이제 죽을 노예가 됐고 포로가 되었는데 조국은 나를 배신했는데 내가 기억도 하지 않은 조국에 대해서 무슨 충성을 바칠 소냐. 그렇다고 적군의 장군이 치유받는 길을 내가 열어주는 것은 더더욱 못할 일이니까 그냥 입 다물고 나 혼자서 운명을 사귀다가 가겠다. 방콕.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는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쪽이에요? 여러분, 최소한도 어느 쪽이에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3번이에요? 제가 이걸 만들어보면서 나 같으면 최소한도 2번 정도는 한번 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아무리 망한 나라에 적군의 포로로 잡혀와서 노예가 되었다 할지라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사람을 보내서 이 사실을 알리고 적군의 거점을 노려서 쳐들어오게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누구 밑에 있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적군과 나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그 입에서 나온 말은 뭐였습니까? 선지자 앞에 나의 주인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가 그 병을 고칠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요? 긍정, 희망.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처지, 어떤 환경에서도 민족과 국가가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는 것이 그의 입의 사명입니다. 이 여자는 그렇게 딱 두 마디 하고 입을 다물었고 더 이상 성경에 등장하지 않은 채 역사의 뒤안길에 사라져버린 말이었어요. 더 이상 그가 누군지 지금 추적할 길이 없어요. 그가 어디 어떻게 됐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그는 뭐예요? 단 두 마디의 선교사예요. 할렐루야. 토마스 선교사가 성경책 한 권을 뿌렸어요. 그것으로 선교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선교사가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증거하면 지극히 작은 말 한마디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세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증언 한마디도 귀하게 의식으로 사용하십니다. 이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씨앗처럼 그것이 뿌리를 내리고 그것이 줄기를 뽑고 그것이 마침내 큰 산을 무너뜨리면 도화선처럼 도화선은 사라지고 없어졌지만 산이 무너졌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도화선이 됐어요. 어떻게 돼요? 이 말씀이 주인의 여자 주인의 귀에 들어갔고 그 여주인이 나아만의 귀에 이 말을 전했고 나아만이 아람 왕에게 갔고 아람 왕이 편지를 써서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요. 이스라엘 왕이 이 편지를 받고 가슴을 치면서 어떻게 했어요?
무엇을 찢었다고요? 옷을 찢었다는 거예요. 비로소 왕의 정체가 드러났어요. 뭐예요? Nothing.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뭐라고 말해? 8절 말씀을,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왕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선교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 수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 하나님이 구한데, 7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네,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죄송합니다. 제가 인용한 그 다자처스가 공부의 부역이, 개역이에요. 개역 개성판을 여러분들이 읽고 계시는데 시대에 뒤떨어지는 짓을 해서 미안합니다. 어쨌든 뜻은 동해요. 내가 어찌 하나님이 구한대. 이게 개역판인데 능히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으랴. 옷을 찢었어요. 자기가 할 수 없음을 고백했어요. 따라서 그는 믿음은 없었지만 하나님이 누구이심을 질문을 했어요. 할렐루야. 이 사람도 선교사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요. 비록 우리의 믿음이 없어도 솔직하게 자기의 무능을 고백하면 하나님은 그 무능하게 자기를 인정하는 말 한마디를 통해서도 하나님 자신이 피할 방도를 내시고 일하신다 이 말. 저는 이 본문을 읽다가 처음에는 이스라엘 임금님이 쪼다 같았어요. 왜? 어떻게 한 나라의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왕이면 그래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대처해야지 이게 무슨 쪼그라드는 말인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이 관대 하나님을 그가 인정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그가 적국의 왕의 사신 앞에서 고백했어요. 그는 누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일은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습니다. 라고 겸비하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 나만의 치유와 회복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선포할 그 기회가 지금 이 나만을 통해서 왔는데 이스라엘 왕의 대처는 이 믿음이 없는 이 사람, 이스라엘 임금님은 어떻게 했어요? 믿음 없는 가운데서도 최소한 마지막 고백 뭐예요? 밑바닥의 간증이 뭐예요? 하나님을 증거했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더라도 믿음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다 이 말 한마디만 해도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말을 통해 일하신다. 세 번째 선교사 잘 보세요. 우리 8절을 5장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보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라 합니다. 아멘. 여러분 10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다시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자리가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몇 가지 행동을 취했어요. 첫째 이 엘리사가 첫 번째 한 일이 뭐예요?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은 첫째 잘 듣는 사람입니다. 오늘 제가 우리 모임을 그 처음에 이끄는 우리 이규성 전도사님 참 설교하는 사람은 얼굴이 있어 보이지만 여기 나와서 이 찬양 인도하시는 분은 사실 참 어떻게 보면
기능은 있는데 얼굴이 인정받기 힘든 그런 위치예요. 그런데 제가 이유성 전도사님 오늘 음악 인도하는 것을 제가 자세히 보니까 마음에 울림이 와요. 왜 울림이 오는지 아시죠? 이규성 전도사가 한참 전구 혈기가 있을 때를 제가 기억해요. 4, 5년 전만 해도 자기 노래를 열심히 불렀어요. 하나님께 자기 노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을 무진장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끌려가요. 내가 그걸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서 그를 달려가심으로 그의 손길에 사로잡히는 자리에 이르렀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첫 번째 행할 일이 듣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이건 뭐예요?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그를 비난하지 않았어요. 그를 비웃지 않았어요. 그를 공격하지 않았어요.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외교적인 위기 아니에요? 이거 먹고 주시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람은 지금의 중국 정도나 되는 큰 나라고, 이스라엘은 남한 정도 되는 조그만 나라예요. 중국이 한번 위협을 가하면 남한이 참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그렇죠? 그렇죠? 북조선 그 용량력 안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왕이 옷을 찢었다. 상당히 심각한 국가적 위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 선교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지금 어떤 필요를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일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세상의 필요를 들어야 돼요. 두 번째, 이 두 번째로 이스라엘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말을 전했어요. 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결코 결정적인 위기에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말해야 될 때 말하고 들어야 될 때 듣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의 사람, 10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무엇을 지니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경고망동하지 않아요. 여러분, 나만 장군의 기대가 있었어요. 그 기대가 잘 나타나 있어요. 뭐라고 말해요? 어찌 일국의 군대 장관이 왔는데, 그것도 큰 나라의 군대 장관이 왔는데, 조그만 나라의 선지자라는 인간이, 조그만 나라의 시골 교회 목사가 나와서 환부에 손을 대고 어루만지고 기름을 붓고 향을 피우고 온갖 정성을 다 바쳐야 마땅하지, 이런 건방진 말이 어디 있는가. 여러분, 그가 나가서 그 남한 장군을 즐겁게 하고 그를 그렇게 아주 정성을 들여서 만져주고 주무르고 온갖 성의를 다 보여서 그를 마침내 고쳤다고 합시다. 그래서 인정받았다고 합시다. 엘리사가 인정받아요. 하나님이 인정받으세요. 하나님은 그런 엘리사의 미디어, 엘리사가 중간에서 어떤 행동을 취함으로써 나만이 나은 것이 아니라 여기서 나만, 엘리사는 무엇만을 드러내고자 했어요. 하나님은,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신다. 하나님이 말씀으로만으로 일하신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보다가 야, 왜 엘리사가 그런 짓을 안 했을까? 요즘 우리가 말하는 종교 지도자들 얼마나 간사해, 얼마나 비굴하게 행동해, 얼마나 참으로 눈에 보이는 권력, 눈에 보이는 세력에 얼마나 우리가 약해요, 얼마나 우리가 민감해요. 그런데 저는 이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느낄 수가 있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데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고, 말씀으로 홍해를 가르셨고, 말씀으로 반석을 치셨고,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치유하신 분이세요. 이스라엘을 홍해를 가르고 이끌어내신 분이세요. 바로의 군대를 멸하신 분이세요.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의 사심을 증거해 보였는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말씀만으로도 얼마든지 일하시는 분이고, 그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라야만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음을
하나님의 사역자는 권위근세예요. 명령하는 권위. 누구의 권세를 대변해서? 대언자로서의 권위. 하나님을 대언할 때는 하나님의 권세를 알고 그분을 함부로 가볍게 팔아넘기면 쉽게 우리가 끌려다니거나 하나님의 사람 뭐라고 말했나 하면 요단강 이 조그만 개울에서 아니 아람에 강물이 없더냐 더 크고 깊고 맑은 강물이 얼마나 많은데 여기 와서 겨우 개울물 같은 이 작은 물에 내가 몸을 담그란 말이냐 화가 났어요 보라락 아마 이분도 장군 중에 보라락 하는 장군 같아요 보라락 하고 장군 화가 났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엘리사가 선교사 중에 우리에게 한 전형을 보여줘요. 선교사는 듣는다. 선교사는 말한다. 선교사는 명한다. 권세를 가지고 힘있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증거하는 산청의 것으로 위험있게 행동했어요. 마침내 나아만이 치유받고 돌아와서 예물을 바치면서 무릎을 꿇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경배할 때만 그분의 임재를 알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만 그분의 임재를 느낄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분이 말씀하실 때 아멘 하는 사람에게만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 보이세요. 우리 네 번째 선교사 나만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다 같이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여러분 나만이 한 말은 두 말이에요. 첫 번째 말은 뭐예요? 뭐라고 말했어요? 첫 번째 말 아나이다. 아나이다를 다르게 바꾸면 그래도 그런 뜻이에요. 그래도 내가 고백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내가 그렇게 인정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내가 믿사오니 내가 믿습니다. 그렇죠? 전지를 창조하시고 심판하시고 영원히 다스리시며 다시 오실 그분의 통치를 내가 믿습니다. 그래도 두 번째 뭐예요? 두 번째 마지막 부분을 보면 15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 예물을 받으셔서 이건 뭐예요? 경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첫 번째는 먼저 인정하는 거예요. 뭐예요? 그분만이 유일하시다. 그분만이 오로지 한 분이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이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많은 일을 행하셨어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세요. 창세기를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엄청나게 많은 일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모든 그 일을 행하시는 모든 그 일을 행하시는 표제가 있어요. 따라해 보십시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가 모든 하나님의 모든 행동, 모든 기적, 모든 놀라운 일들의 표제예요. 우리 하나님, 뭐 때문에 이러세요? 내가 너희로 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순종하며 고백함으로써 그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알 것이고 바로는 거역하다가 마침내 망해서 물속에 빠짐으로써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심을 증거하는 반면 교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사 하나님의 세우시는 일꾼들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놀라지 마세요. 그를 순종하며 증거하는 사람에게는 그를 높이며 누리는 그의 놀라운 은총에 참여하는 복을 주시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를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놀라지 마세요. 심판이 있어요. 멸망이 있어요. 소멸이 있어요. 끝나요. 여러분 이방인의 군대장관도 우리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그를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그를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습니다. 그를 파송하십니다. 그를 아람 나라 전체를 회개시키는 사역자로 파송하십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이 아람의 군대장관을
어떻게 했어요? 저주했어요? 하나님께 불을 내려달라고 그에게 화를 불러서 그를 멸망시켰어요? 우리 하나님의 권세를 그렇게 나타내 보이셨어요. 엘리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편에 서 하나님은 만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만유를 통치하시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고 있어요. 할렐루야. 마지막 반면 선교사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예요? 부정적 사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나타내 보이고 증거하는 반면 선교사. 이건 걸려들지 말아야 될 사례예요. 여러분 이 다섯 명 중에 게하시를 닮으면 안 되는데 오늘날 한국교회 특별히 지도자들 가운데서 이런 짓을 자기도 모르게 행하다가 비참하게 그 말로가 참으로 더럽고 비참하게 추하게 끝나는 사람들을 더러 봐요. 오늘 게하시의 최후에 대해서 26절과 27절 여러분 5장을 언제 다 읽나 하고 시계 보고 계시던 분들은 얼마나 반가운 소식이에요. 그렇죠? 벌써 26절과 27절 읽으니까 이제 곧 끝나요. 그렇죠? 우리 엘리사가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말하여 눈과 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에게는 예외가 없다. No partiality. No favoritism. No exception. 무슨 얘기예요? 게하시가 누굽니까? 평생 동안 엘리사를 따르며 섬기던 사환이 아닙니까? 좀 봐줄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이 한 번에 작은 잘못 그까지도 뭐 두 번 뭐 아 그럴 수도 있죠. 선지자의 생도가 얼마나 불면서면 그걸 보자마자 눈이 뒤집혔겠어요. 그리고 돌아가는 그 수레를 따라서 달려갔겠어요. 그거를 지고 올 때 얼마나 땀을 흘렸겠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설 때 얼마나 가슴이 두근거렸겠어요. 오죽 가면 그 지경에 이르렀겠어요. 오죽 못 먹고 오죽 이런 거를 본 적이 없으면 이 좋은 옷, 이 값비싼 것을 보자 눈이 팽 돌아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들이 이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에? 있어요. 굶으면 별 수 없어요. 그렇지만 엘리사는 놀라지 마세요. 너무 가혹한 형벌을 그에게 선포했어요. 뭐라고요? 나만의 묻는 병이 내 몸에 들어서 내 자손에게 영원히 미치리라. 왜? 엘리사가 선포한 하나님. 이 지상의 모든 종교는 신을 팔아 돈을 벌어. 그걸 뭐라고 말해요? 경건을 이익의 도구로 삼는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결코 장사를 일삼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전에서 어떤 종류로든 장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죠? 경건을 이익의 도구로 삼는 그 어떤 지도자도 하나님께서는 가차 없이 따라해 보십시다. 먼저 가장 가까운 심판이 어디서 시작되는 성전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대신 짊어지셨어요. 죄를 짊어지는 순간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죄인의 대표로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진 어린 양으로서 무엇만 그는 책임져야 돼요? 죄만을 책임져야 돼요. 하나님이 그때 외면하셨어요. 여러분 심판은 하나님의 아들일지라도 죄를 짊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외면하세요. 우리 하나님에게는 예외가 없어요. 봐주는 게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두려우신 하나님이시. 그 두려우신 하나님, 심판, 멸망, 나만의 몸에서 내 몸으로 옮겨질 것이다. 여러분, 선교하고 나서 선교사가 망하는 수가 있는데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인격적 파산이라고 해요. 이런 비참한 결과를 한국교회도 당할 수가 있어요. 선교 현장에 나간 사람, 구원한 사람, 선교에 관련된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까지 두려움과 떨림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돼요. 두려운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우리가 자랑할 게 없어요. 뭐 믿음의 가문 4대, 5대 말짱 아무 의미 없어요.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순간순간 한순간에 우리 양심을 놓치면 우리 양심으로 파고드는 그 탐욕, 명예, 우리의 마음속으로 파고드는 그 짧은 순간의 유혹 속에서 속절없이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수천 년 쌓아올린 명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아니하면 한순간에 불구품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부터? 엘리사의 생도부터 그의 소환부터 심판이 시작됐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너무너무 오늘 우리의 모습을 꾸짖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가 싶어서 마음에 아픔이 밀려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섯 명의 선교사를 만났습니다. 이름 없는 선교사. 그렇죠? 이스라엘의 왕, 선지자 엘리사, 나만 치유받고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증언하는 뭐예요? 개종한 새로운 선교사, 이 탈북자, 최근에 탈북한 사람, 예수 믿고 막 간증할 때 그때 능력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마지막 선교사, 너무너무 끔찍한 선교사예요. 뭐예요? 여러분, 그냥 몸이 망가지는 것 끝나는 게 아니라 인격적 파산과 가문의 저주가 뒤따르는 이런 해망한 선교사 있다는 사실을 우리 인격.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언제 어디서나 선교사가 주인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선교하십니다. 선교사를 통해서 선교하십니다. 그가 이름이 없어도 단 두 마디만 하고 끝냈어도 그가 한 나라의 왕으로서 자기가 능력 없음을 고백하고 부끄러움을 만천하에 드러내서도 그래도 그 입에 한마디 말, 그 행동 하나하나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증거하였는데 마지막 사례 게하시의 케이스만큼은 우리가 따라가면 안 됩니다. 안 돼요. 한국교회 우리가 이 다섯 번째 사례부터 시작해서 회개하고 가야 돼요.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따라해 보십시다. 아무것도 아니어도 좋다. 오직 한 가지가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증거하고 그분의 임재를 드러내고 있는 것. 희망과 긍정의 한마디로 우리의 생애가 쓰임받으면 그것으로 만족한다. 그런 태도로 우리가 순간순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설날이 돼서 20년 동안 욕정에 잘 모셔놨던 옷을 한번 입어봤는데 왜 욕정하는가? 제가 이 옷을 언젠가 한번 입어봐야지라고 생각하고 입었습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음이 아직도 어리고 유치해서 그런 거니까 잘 어울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는데 웬 예우에서 캐주얼로 다 그 일관되게 입고 사는 미국에서 그렇게 생뚱맞게 그렇게 옷을 입고 나왔느냐 꾸짖지 마시고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설교 잘 끝나고 한복 얘기로 끝을 내면 안 되죠. 네. 우리 하나님은 선교하신다. 또 우리는 선교사다. 우리는 어떤 말, 어떤 위치, 어떤 처지에 떨어져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 앞에서 긍정과 희망을 말한다. 높은 위치에서도 겸비해야 되고 낮은 위치에서도 담대해야 되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심만을
증거하는 선교사다. 따라해 보십시다. 나는, 나는 손 들고 나는, 나는 선교사다. 선교사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선교하신다. 선교하신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선교하시는 우리 하나님, 위대한 드라마의 연출자이심을 저희들이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개인의 운명이 비참해져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작은 영혼, 그 영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위엄을 보이시고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심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주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주님만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명예나 권력이나 지위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대체하지 않도록 저희 속에 오직 주님 앞에 서는 것만이 만족되며 기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